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고요. 오늘은 제가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던 갤럭시 G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도 이거 사려고 2시간 동안 막 광클 막 해가지고 했었는데 못 샀었죠? 응? 아니 근데 이걸 어디서 구했냐? 제 이웃에 살고 있는 김블루 씨가 또 눈쟁이 그걸 못 구했네 하면서 저한테 빌려주셨습니다. 언박싱만 하고 저는 상처 하나 없이 돌려드려야 돼요. 하지만 언박싱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까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봉인실이 있습니다. 봉인실을 아주 아주 깔끔하게 뜯도록 할게요. 오! 여기서 요렇게 열면 갤럭시 나오고 요거를 요렇게 열 수가 있어요. 오! 박스 포장 겉면 자체도 엄청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상태로 내부 박스를 빼면 속박스가 있어요. 속박스도 스티로폼이나 그런 완충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박스로 되어 있어요. 내부 박스는 깐지나게 생겼죠? 여기 봉인실이 하나 더 있고요. 요 봉인실을 뜯어야겠죠? 열어봅시다. 요렇게인가? 오, 안에도 무늬가, 우리 톰 브라운 그 띠 무늬가 있네요. 그리고 내부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띠는 프린팅돼 있는 게 아니고 천 같은 걸로 띠를 따로 제작을 했네요. 우리 그 옷 택! 요 뒤에 같은 데 있는 이런 택 있죠? 그런 재질 느낌 같은 걸로 해서 여기 박아놨어요. 삼성 톰 브라운 뉴욕. 요 띠도 전체적으로 전부 그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 수 있네요. 오, 느낌 너무 좋은데? 이렇게 딱 열면 상징적인 스마트폰, 그 이상의 유니콘 콜라보레이션, 톰 브라운의 고유한 스타일과 디자인 세계관 갤럭시 상징적인 갤럭시 G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면에는 뭐 딱히 없고요. 박스가 세 개 더 있죠? G 플립, 액티브 2, 버즈 플러스. 일단 가장 메인인 G 플립부터 꺼내봅시다. 근데 박스 색깔이 다 다르네요. 여기는 빨간색, 액티브 2는 검은색, 버즈 플러스는 하얀색에서 세 가지 색상을 나눠서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빼는 부분도 여기가 회색 부분이 아니고 빼도 똑같이 빨간색으로 안쪽 부분이 따로 돼 있어요. 도색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박스가 다르게 나뉘어져 있어요. 아, 요것도 봉인실이 또 따로 있네요. 야, 일단 본체는 잠시 치워두고 일단 들어있는 거는 원래 갤럭시 G 플립하고 구성품이 차이가 없어 보여요. 충전기 있고 충전 케이블 있고 이어폰도 뭐 톰 브라운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똑같아. 똑같으면 뭐다?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 원래 여기는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 같은 게 들어있었죠. 근데 아까 레더 케이스가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안 들어있는데? 여기 같기도 하고. 오, 이거 줄 뽑는 게 줄로 밑에를 끌어서 뽑는 게 아니라 끝부분까지 줄이 길게 말려있고 그 줄을 길게 이렇게 꺼내면서 빼는 거라서 줄이 꺼내면 꺼낼수록 길어지죠? 그리고 넣을 때도 줄이 다시 짧아집니다. 오, 이거 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빼면 레더 케이스랑 워치 스트랩이 들어있어요. 케이스는 뭐 장착 방법이 기존이랑 좀 다르네요. 그 투명 케이스 때하고는 좀 다른 게 접착면이 여기 전체를 다 접착하는 방식이네요. 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는 테두리 부분만 이렇게 장착을 했었죠. 근데 이 안쪽 부분에 삼성 톰 브라운 뉴욕에서 상표 같은 걸 박아놨네요. 그리고 케이스가 가죽에다가 얘가 지금 이런 패키지나 이런 부분에 다 대부분 있는 게 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아래 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 본체를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 본체 말고 다른 걸 먼저 봐야죠. 액티브 2랑 버즈 플러스 두 개를 봅시다. 버즈 플러스부터. 오, 패키지는 뭐 크게 다른 건 안 보여요. 케이블은 동일한 케이블이고요. TV랑 요거는 색상이 회색이네요. 딱 깔맞춤으로. 메인 디쉬. 메인 디쉬를 보면 이렇게 톰 브라운 무늬가 있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뭔가 퀄리티가 좀 그렇네요.
이미지가 이런 박스 같은 데서 보이는 이런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깔끔한 느낌인데 여기에 지금 도색이 박혀 있는 거는 720p 막 이런 해상도 이미지 가지고 색에 넣은 것 같이 굉장히 선명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여기도 심지어 좀 까져 있네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본체 안쪽 부분은 화이트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엄청 깔끔하네. 일단 버즈 플러스 아니고 일반 버즈 같은 경우는 여기 끝부분만 유광으로 돼 있는데 그때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 막 이런 안쪽까지 전부 다 유광으로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별로라고 했었는데 톰브라운 네이션 같은 경우는 버즈 때하고 똑같이 여기 외곽 부분만 유광으로 돼 있고 안쪽 부분은 전부 무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걸 만일에 장착을 하면 요렇게 무늬가 위에서 아래 가는 이런 느낌으로 되죠? 액티브2를 한번 봅시다. 이제 오! 본체가 진짜 그냥 시계처럼 들어있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오! 요건 박스부터 일단 마음에 들어요. 오!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이 케이스 줬던 거랑 재질이 비슷하고요. 하얀색 띠도 도색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원단 같은 걸로 그냥 박아 넣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삼색 띠도 포장지에 있던 이런 재질로 딱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뒷면도 엄청 마음에 드네요. 사이즈는 44mm가 아니고 40mm 워치가 들어있고요. 이 톰브라운에 오! 부팅에도 톰브라운 금방 그 샷다 이렇게 내려오고 워치 페이스는 기본 페이스가 그 톰브라운? 그런 워치페이스가 있네요. 이거 말고 톰브라운 워치페이스 다른 거 제공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앱 아이콘들도 기존이랑 다른 게 없습니다. 내부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이점은 아까 뭐 부팅할 때 나오는 그 샷다 그거라든지 워치페이스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체를 봅시다. 오 여기도 샷다 딱 나오고요. 근데 확실히 안쪽이 은색인 게 이쁘죠 지금. 그리고 안쪽이 은색인 것도 이쪽은 유광인데 이쪽은 무광입니다. 느낌도 달라요 만졌을 때. 오 너무 좋은데? 닫았을 때 뒤쪽에 삼성 로고 박혀 있는 거는 똑같이 생겨먹었고요. 기기 자체는 여기도 똑같이 글라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무광이에요. 원래 기존에 쓰던 거는 유광이죠. 얘는 스킨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띠에 무늬가 박혀 있어요. 천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중간중간이 약간 갈라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버즈 플러스는 민무늬야. 거기다 지금 여기 톰브라운 여기 안에 새겨져 있는 거랑 확실히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훨씬 해상도가 낮아 보여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유리 자체가 완벽하게 투명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 안쪽에 있는 이 띠 색 발색이 물이 빠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그렇게 보여요. 어? 폰트가 좀 다르네요? 숫자 폰트도 지금 다르죠? 이게 숫자랑 영어가 폰트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테마를 까네요. 일단 테마가 깔렸는데 테마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이 기본 앱들하고 삼성 앱 중에 몇 개는 아이콘에 맞게 안쪽 그림을 새로 그려서 만들어놨네요. 근데 삼성 팁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런처 이런 거 그리고 구글 이런 앱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깔 때 같이 깔리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서드파티 앱들은 안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런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앱들은 좀 더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거는. 그리고 톰브라운 앱이 깔려있네요. 옷이 있는데요? 뭐야 쇼핑 앱이구나? 어우 씨 스웨터가 89만원이요? 돌핀백 에? 329만원 와우 인사이드 아웃 사슴 가죽 미세스 톰백 418만 2천원. 저는 이거 살 돈으로 공구랑 컴퓨터 부품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삽니다. 아시겠죠? 오! 아 이쪽 색상도 다르네요. 기본 테마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는 남색깔로 돼 있죠? 나머지는 크게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 말했던 이 숫자 폰트가 다르죠? 한글 폰트는 똑같은데 숫자만 달라요. 이쪽은 한글 이것도 다르네요? 이 설정이 두꺼워요. 여기는 얇고 근데 밑에 나머지 한글 폰트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도 그 톰브라운의 색상에 맞게 색상 배치가 바뀌었어요. 좀 느낌이 있네요. 별소리 원래 전화였나? 원래 아 제가 항상 진동만 써가지고 아이 시끄러. 그리고 알림 소리는 아 알림 소리가 콜라 까는 걸로 돼 있구나 기본 설정이. 오 타자기 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소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이점은 요거 잠금하면 띠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퀄리티 왜 이래? 이건 지금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은 톰브라운이랑 뉴욕 그리고 밑에 톰브라운 띠 퀄리티가 해상도가 괜찮죠? 근데 잠금화면은 해상도 보여요? 바탕화면은 1080으로 만든 느낌인데 지금 잠금화면은 480으로 만든 느낌이에요 거의. 물론 이게 소프트웨어적 테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패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수정하려면 수정해 주실 텐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톰브라운 출시되고 좀 됐어요. 충분히 유저들이 이걸 봤을 텐데 보고 피드백을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거야? 좀 그렇네요. 업데이트한 알아주려나? 일단 톰브라운 테마 깔려있는 거 다시 적용? 뭐 업데이트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뀐 거 없어요. 똑같아. 아, 테마라서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거는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죠. 일단 이거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 가격 얘기를 좀 해보면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가격은 297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만 297만원인 게 아니고 버즈 플러스랑 액티브2도 포함이죠. 근데 여기 들어있는 액티브2가 알루미늄 모델이 아니고 스테인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399,000원이고요 버즈 플러스는 179,000원이기 때문에 Z 플립이 16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 가격을 합치면 228만8천원이에요 물론 지금 투명 케이스는 안 주지만 가죽 케이스로 바꿔서 주잖아요. 뭐 거기다가 박스 퀄리티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한 60만원? 뭐 넉넉하게 치면 한 70만원 정도 차이예요. 근데 이게 명품 거쪽이랑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을 안 해도 특별한 색상이나 특별한 무늬 같은 거 새겨주고 막 이런 거 한 것만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콜라보해서 이렇게 특별한 에디션을 만든 거라면 제품 퀄리티에 훨씬 더 저는 신경을 더 써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패치하니까 톰브라운 업데이트가 뜨는데요? 네, 바뀐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